자, 이번 시간에는 제그 184쪽에 나오는 184쪽을 펴보세요. 문장 종결법. 자, 여러분 교재 184쪽에 보시면 문장 종결법 제10강입니다. 제10강에 문장 종결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는 184쪽을 먼저 펴주십시오. 184쪽 페이지. 자, 184쪽에 문장 종결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0.1부터 이제 보시면 되죠. 종결 어미의 기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종결 어미는 말 그대로 이 끝맺어 주는 어미다는 뜻이죠. 종결 어미니까. 그래서 이 종결 어미는 이제 보통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필기 좀 하세요. 문장의 유형. 184쪽 보고 있어요. 즉, 문형을, 문형, 문장의 유형이 문형이죠. 결정음.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같은 문장의 유형 안에서 다시 의미를 나누는 일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서법이라고 그래요. 서법. 무드라고 영어로 하죠. 분위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서법을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이건 상대 경어법의 상대 경어법의 등급을 표시해주는 기능.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평서문이냐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가라 명령문이고 갈 그 다음에 가자 이러면 청의문이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같은 문장의 유형 안에서도 이제 의미를 나눠요. 이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대 경어법의 등급을 표시해 주는 기능. 이게 이제 종결 어미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자, 요건 좀 필기를 좀 빨리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12장까지는 무리일 것 같네요. 그래서 11장까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11장도 이렇게 할 이야기 되게 많아갖고, 그리고 나머지 12, 13, 14, 15장은 다음 주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11장까지. 12장까지 하려면 여러분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까지만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 되셨으면 좀 지워도 될까요? 예, 뭐 쓰신 거 있나요? 그 의미를 나누는 일을 서법이라고 한다. 상대 경어법의 등급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문장의 유형, 문형을 결정한다. 뭐가? 종결 어미가.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영희가 학교에 간다. 평서문. 가니? 의문문. 가라? 명령문. 가자? 청의문. 이거 다 아시겠죠? 이거 한국인이신데 뭐 모르시면 없죠? 뭐 2번은 많다, 많구나, 많군, 많네. 이런 거다 평서문이잖아요. 2번은 거기다 2번은 다 평서문이라고 써보세요. 평서문인데도 아까 이 서법이 뭐냐면 자, 다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A번은, B번은 구나, 동그라미, C번은 군, D번은 네. 자, 다 평서문인데 이거에 따라 느낌이 달라.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서법이라는 거예요. 다 평서문인데 느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서관이 많니, 많지, 많을까, 많다고. 이것도 다 평서문인데 느낌이 다르죠. 이것도 서법인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3번은 무슨 문? 의문문이죠. 의문문인데, 니, 뭐,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을까, 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을까, 그 다음에 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느낌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로 설명이 참 어렵지만 느낌이 다르죠. 4번 보시면, 아, 요, 씁니다. 이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아는 해체죠. 해체, 뭐뭐 하라. 많아요니까 해요체. 그다음에 이거는 합쇼체죠. 그러니까 합쇼체는 쉽게 말하면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합쇼체인 거예요. 해체, 해요체, 합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에서 보듯이 상대 경
경영법의 등급을 결정한다. 왜? 여기 보세요. 해체, 해요체, 합쇼체. 이게 뭡니까? 바로 상대 경영법의 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상대 경영법의 등급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로 넘어갈게요. 10.2를 보세요. 10.2. 10.2로 가면 문장 유형인데, 자, 우리말의 문장 유형이 몇 개인가에 관해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보통 두 번째 줄에 밑줄 쓰세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동그라미 치시면, 지금 185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평서문, 이게 1번이에요. 평서문 1번. 두 번째 줄에. 의문문에다 2번이라고 쓰세요. 의문문 2번. 그 다음에 명령문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청유문이 4번이에요. 이렇게 번호를 좀 매기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청유문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청유문. 이렇게 번호를. 185페이지에 10.2에 두 번째 줄 끝에 있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하나 더 있죠? 그렇게 있죠? 병서문, 음문문, 명령문, 청유문 이 네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독자성을 이제 그 이에 비해서 네 종류의 감탄문, 허락문, 약속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허락문과 약속문은 평서문과 음문문과 달리 합쇼체 등 어느 등급에 가면 평서문이나 명령문과 통합된다. 그래서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거 설명을 할게요. 저 5번의 예문을 지금 보시고, 6번 예문을 보면, 이 5번은 허락문이라고 쓰세요. 허락문. 6번은 약속문이에요. 길게 하세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 허락문에서 봐요. 려문화 있죠. 려문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하게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십시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이건 다 어떤 의미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어미 형태다. 어미 형태다. 이것들은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어미 형태예요. 근데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어미 형태인데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명령문이잖아요. 근데 하는 거 허락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하게, 하려 문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약속문 같은 경우도 오마, 옴세, 올게요, 오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오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써 있는데, 이런 약속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 자체가 독자성을, 그러니까 해서 내일 너에게 오기로 뭐 약속한다라든가 이렇게 쓰지 않죠. 그런 표현들 자체가 오마, 이런 거 약간 미래형 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올게요, 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게 약속문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편 감탄문 등은 간접 인용문에서 어미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약화됩니다. 약속문의 경우 7, 2처럼 마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8, 3처럼 다른 형식. 자, 7번 볼게요. 186페이지. 7번을 보시면, 내일, 자, 지금 하라는 대로 하세요. 지금 A, B, C, D가 있는데. 자, 온다고 해다 밑줄.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공부하시기. 자, B는 오냐고. 자, 이렇게 밑줄 주세요. C는 오라고. 해다 밑줄. D는 오자고. 해다 밑줄. E는 오마고. 해다 밑줄 주세요. 그러면, 자, 온다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평서문이죠. 오냐고니까 오냐니까 의문문이죠. 오라고니까 오라는 거니까 뭐예요? 명령문이죠. 오자, 뭐뭐 하자니까 뭐예요? 청유문이죠. 그렇죠? 오마 이런 거는 이제 그 내일 오마, 이게 약속을 나타내는 이제 뭐랄까요? 그 이것도 이제 평서문의 형태로 이제 쓰인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쓰입니다. 근데 이제 철수가 경치가 좋구나, 철수가 경치가 좋다고 말했다지 좋구나고 말했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문화는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되는데, 하려 문화고 말씀하셨다 안 되죠? 내일 오마는 되는데. 내일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데인데 오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 그다음 밑줄 쓰세요. 이상에서 보듯이 감탄문, 허락문, 약속문은 독립된 한 문장의 유형이 되기에는 불완전한 모습이다.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감탄문, 허락문, 약속문은 독립된 하나의 문장이 되기에는 완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자, 평서문. 평서문은 말 그대로 평서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 는다부터 씁니다까지 있는데, 자, 상대 경호법 체계를 형성한다. 187쪽으로 가십니다. 비가 온다, 산이 높다. 이건 해라체예요. 187쪽이에요. 뭐뭐 한다. 약간 반말체죠. 그 다음에 비가 와. 이건 해체. 근데 이제 해체가 좀더 이게 경어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밥 보세요. 밥 먹어 밥 먹었니? 이거 하고 밥 먹었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밥 먹었니는 해라체예요. 그렇죠? 밥 먹었어는 이게 해체. 또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보세요. 밥 먹어. 자, 이거는 해체고, 이거는 해라체라고. 해라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쓰이는 것 자체가, 이 부부 간에도 해체가 좀더 뭡니까? 해라체보다는 경어적으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0번에 이제, 뭐, 해라체, 그 다음에 비가 와, 해체, 비가 오네, 하계체, 비가 오, 하우체, 와요, 해요체, 비가 옵니다. 아까 아나운서 이야기했죠? 합수체. 뭐라 해도 건강이 최고, 제일 최고 이치. 이제 보통 지자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187쪽에 그 예문에서 한 다섯 줄 내려보세요. 십지의 지는 상대경호법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 기원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반말체로 분류해야지만, 해라체, 하계체의 자리에서도 쓰여서, 이게 이제 좀 두루두루 쓰인다는 거예요. 이 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비존대. 존대는 아니죠. 우리 그 남진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뭐 있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이 지라는 것이 그 비존대죠. 그렇죠? 이 비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서형 어미는 평서문을 이끈다. 둥글다, 길겠다. 다 평서문이죠. 11A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11B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자, 평서문이 다른 문장의 유형을, 기능을 우회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그 때로는부터 이 평서문이부터 쭉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간접화인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평서문인데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도 평서문인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이거죠. 가라. 그다음에 오셔도 좋아요. 이것도 그 오는 것을 허락한다. 와 경치 좋다. 감탄이죠. 그러니까 이런 평서문이 그 간접화형은 우회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평서문이 다른 문장의 유형을 우회적으로 아시겠죠? 가야 한다는 가라를 우회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오셔도 좋아라는 거는 오는 것을 허락한다. 뭐 경치 좋다. 이런 건 이제 감탄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188쪽에 예문 10에는 이러한 것을 보이는 경우로 약속, 명령, 허가, 감탄과 같은 기능은 용언이나 어미 또는 기타의 문장 성분과의 통합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종결 어미는 평서형이죠. 평서형이다. 그러니까 평서문이다. 평서형 종결 어미에는 자 188쪽입니다. 다양한 기능의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것이 결합된다. 13에서처럼 시 외의 다른 선어말 어미의 결합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다. 자, 13번 보세요. 188쪽에 13번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문이라고 그래요. 써놓으세요. 절대문. 절대문장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13번은 A, B, C, D에서, 자, 오르다에다 밑줄 쓰세요. 오르다. 그다음에 제패하다. 밑줄. 그다음에 떠나다. 밑줄. 올라오시다. 밑줄.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절대문인데, 자, 거기 이제 그 옆에다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자, 이들 문장은 다음에 시제상으로는 1번이에요. 시제상. 여기다 1이라고 쓰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일기문부터가 2번. 이쪽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청자를 상태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 번호를 좀 매겨놓으세요. 시제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의미. 그다음에 일기문, 보고문, 신문, 기사의 제호 등과 같이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 단독적 장면, 현실적인 청자를 상대로 하는 표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번에 3일 정오의 비로봉에 오르다. 이게 그냥 이거는 신문, 기사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오른다 이렇게 안 하고 오르다. 제패한다라고 안 하고 제패하다. 떠나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일기라든가 보고문이나 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격을 상정하면 비문법적 예를 들어서 철수야 했는데 오늘 비가 내리다 이런 말 없죠. 야라고 하는 것은 써보세요. 호격이에요. 호격은 청자 상정이에요. 듣는 사람을 염두에 둔다는 소리에 상정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염두에 둔다는 뜻이에요. 염두에 둔다. 염두에 둔다. 이걸 상정이라고 하거든요. 영이야 이렇게 했는데 철수가 내일 미국에 가다 이런 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대문이 현실적인 청자를 상대로 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문의 서술어에 상대 경어법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일은 내가 하마. 오늘 내가 한턱 쓴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15번의 A번 B는 약속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들이다. 그렇죠? 하마 한턱 쓴새가. 청자에게 어떤 일을 자 넘어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의미를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뭐 할게요가 훨씬 더 일반적이죠. 그렇죠? 거기 189쪽 보세요. 둘째 줄에 자, 을게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약속문이라는 거예요. 할게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써도 약속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189쪽에 셋째 줄에 번호를 매겨보세요. 첫째. 있죠, 첫째. 거기다 1번이라고 쓰세요. 약속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서술어가 밑줄 치세요. 명령문이나 청의문의 서술어와 유사하게 동사에 대해서는 제약을 보이지 않지만 형용사에 제약이 있다. 그 다음에 원리상 약속이 그 밑에 있죠. 밑줄 또 밑줄 쓰세요. 약속이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동작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성립되지만 성질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내가 가마 간다는 것은 동사잖아요. 가마는 간다니까. 근데 내가 즐거우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착하마 동그라미. 이거는 착하마잖아요. 뭡니까? 형용사. 형용사의 서술어 X라고 쓰세요. 형용사의 서술어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마, 앞으로 착하마 이런 말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독특하게 형용사지만 17번처럼 쓰이는 것은 좀 형용사지만 예외라는 거예요. 자, 17번은 충실하마. 그다음에 조용하마. 이거 다 형용사거든요. 충실하다, 형용사. 조용하다,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지만 약간 동사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예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형용사는 이렇게 약속문의 형태로 쓰지 않는데 형용사 중에 이렇게 충실하마 도와주마 이런 건 알아두라는 겁니다. 자 둘째 약속문은 자 둘째 옆에다가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약속문. 자 18번처럼 독자 간접인용에서 독자적인 형태인 음아가 실현된다. 음아. 그래서 18번에 보면 자 18번에 A번 내가 철수를 도와주마고 밑줄 써 도와주마. 그러니까 도와주마고는 다시 말 쓰면 도와주겠다고 쓰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B번에 사주마고 밑줄 써요. 사주마고 사주시겠다고 써놓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경우에 마 대신에 겠다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음 같은 경우는 간접인용에서 마가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철수가 아버지께 자기가 감하고 했다. 철수가 할아버지께 신문을 갖다 드림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9번에서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윗사람에게는 마 X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아시겠죠? 윗사람에게 쓸 수 없다는 소리고요. 자 마지막 줄 셋째 약속문은 청자가 상정되는 상관적 장면에서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89쪽이 마지막 줄에 셋째 다음에 3이라고 쓰시고 약속문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3번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예문 나오죠. 그다음 넷째는 뭐예요? 약속문의 주어는 넷째니까 약속문의 주어는 거기 있죠. 약속문의 주어는 여기가 4번입니다. 그래서 1인칭만 가능하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1인칭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인칭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내가 뭐뭐 하마 이런 식으로 쓰겠죠. 내가 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의문문은 말 그대로 의문문이죠. 의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번 보세요. 비가 오니 비가 오느냐 물이 깊으냐 해라체. 비가 와 반말체 해체. 해체가 반말체예요. 비가 오나 오는가 이런 하겠체. 비가 오 하오체.
비가 와요? 그러니까 오와요라는 건 와요라는 거 써놓으세요. 헷갈리시면. 해요체. 비가 옵니까? 합쳤체? 비가 오지? 비존데. 그래서 의문문은 자, 여기 이제 또 번호를 좀 매겨야 돼요. 판정 의문이라고 써놨죠? 1번. 선정 의문 2번. 설명 의문 3번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판정 의문 1번. 선정 의문 2번. 설명 의문 3번입니다. 그래서 판정 의문은 yes, no question.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써놓으세요. yes, no question.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선정 의문은 대답으로 선택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질문에 이제 거기다 붙이세요.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판정 의문은 법정에서 쓰이는 의문이에요. 법정 의문. 법정에서 쓰이는 의문. 여러분 법정 진술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까? 뭐 그날 몇 시에 친구를 만났습니까? 예, 아니요. 예,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라 그래요? 변호사나 판사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 의문입니다. 자, 판정 의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선정 의문의 오른쪽 그런 그 특수한 형식. 그래서 첫째는 논리상으로 판정 의문은 두 가지 기능, 두 가지 가능한 대답 형식이 이적, 결합되어 있다는 것. 둘째는 판정 의문에 대한 대답도 하나가 선택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문 21, 22처럼 판정 의문에 대한 대답이 가부 선정에 대한 의문, 에 대한 대답과 같을 수 있다. 자, 21번, 22번 있는데 보세요. 21번에서 철수 왔니? 라고 이제 했고,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왔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철수 왔니, 안 왔니? 이렇게 나왔죠.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판정 의문에 대해서 그 철수가 왔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세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Yes, no로 대답한다고 그랬죠? 철수 왔니? 그러니까 철수 왔니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21번은 판정 의문이죠. 예, 아니요. 철수, 그 다음에 그이 2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선정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답으로 선택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질문에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거. 왔니, 안 왔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왔니, 안 왔니? 이게 이제 선정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왔니만 써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왔니, 안 왔니가 써졌죠. 그래서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선정 의문과 판정 의문은 질문자가 질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답 가운데 어느 특정한 대답을 보다 많은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그러나 다음에 세 줄. 차이를 보인다까지. 그래서 이 판정 의문의 경우에는 질문 형식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특정 대답에 대한 질문자의 예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판정 의문은. 근데 선정 의문은 기대치가 동일하다. 써놨어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철수의 여행 갈 거니? 안갈 거니? 갈 거지? 이렇게 썼는데 보세요. 23번에서 이제 보면 자, 특히 이제 C번에 갈 거지?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D번에 갈 거지? 그럴 거, 그렇지? 자, 동그라미. 그러면 이건 훨씬 위에보다 긍정 써놓으세요. 대답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갈 거지? 갈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갈 거니라고 하는 거 위에서 물어본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23A는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에 대한 화자의 기대치가 같은 중립적인 질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갈 거니 하면 안 가, 못 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럴 때는 선정 의문문인 24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23A는 화자가 부정적인 대답보다 긍정적인 대답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여행 갈 거니?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23B는 부정적인 대답을 개연성 있는 곳, 여행 안갈 거니? 하면 안갈 가능성이 있을 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23C하고 D는 넘겨보세요. 긍정적인 대답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에 대한 의문문을 확인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 확인 의문문이죠. 오늘 날씨가 참 좋아. 그렇지? 이럴 때 이게 확인 의문문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쓰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부가 의문문이라고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is cloudy 날씨가 구름이 좀 끼었어. 그렇지 할때 isn't it?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이게 다 확인이에요. 확인 영어에서도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확인 의문문이다. 그래서 이와는 달리 가부 선정 의문문인 24는 자 24번 보세요. 여행 갈 거니 안 갈 거니. 자 거기 여행 갈 거니에다가 191페이지 24번에 가라고 써놓으세요. 가. 안 갈 거니 밑줄 치고 부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부 선정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갈 거니 안 갈 거니 가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 192쪽. 그러나 두 번째 단락. 판정 의문문과 선정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과는 달리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의 수가 질문의 구조 자체 확정되어 주어진다는 점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접 의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즉 그러니까 그 앞에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의 경우 밑줄 치세요. 대답의 범위가 불확정적인 집합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판정 의문문이나 선정 의문문에서는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이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확정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범위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판정이나 선정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보세요. 25번 철수야 내일 집에 있을 거니 하면 응 집에 있을 거야. 아니 집에 없을 거야. 왜? 글쎄 이렇게 철수야 어디 가니? 집에 가. 말하기 싫어 그냥. 자 25는 판정 의문문으로 상승하는 억양을 가진다. 그러니까 25에다가 거기다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판정 의문문이다. 자 25라고 써진 거에 뭐 알아도 쓰는 거예요. 공부는 몰라 쓰는 게 아니고 판정 의문이라는 거. 자 근데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A, B만 기대하는데 C와 D는 대답이라기보단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글쎄 이건 반응의 대답이라기보다. 써놓으세요. C, D는. 이러한 대답도 가능하고 실제 대화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설명 의문문인. 자 26번은 설명 의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설명 의문. 질문자는 어디에 해당한 내용을 요구하지만 26A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 어디 가니? 집에 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25번은 판정 의문이란 말이에요. 판정 의문. 판정 의문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판정 의문이니까. 판정 의문은 예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6번은 설명 의문이죠. 어디 가니라고 하면 예 아니요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마트에 가, 학교에 가, 시장에 가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 193페이지에 나오는 27번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뭘 먹었니 하고 떨어뜨리고요. 뭘 먹었니 이렇게 썼어요. 자, 27번 A는 뭘의 강세가 놓이고 문장 끝에 하강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의문이에요. 설명 의문. 자, 설명 의문. 아까 이야기했죠. 설명 의문문은 뭘 먹었어? 빵을 먹었어? 뭘 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뭘 먹었니? 하고 이렇게 올려요. 27B는 먹의 강세가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뭘이 아니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었니? 하면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었니? 이렇게 뭘 먹었니? 하면 이제 뒤로 강세가 하니까 뭐 먹긴 먹었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니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의문사, 부정사, 그러니까 부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뭘이라고 하는 게 뭘, 이게 부정사라는. 부정사라는 거 할 때 이 부정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먹은지 모르잖아요. 빵을 먹었는지, 뭐 만두를 먹었는지, 짜장면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8번, 집에 가자. 어디에 가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28B, 29B, 30B는 반향 의문문이다. 자, 반향 의문 밑줄 치세요. 반향 의문은 다른 사람의 말 전체나 일부를 대받아서 묻는 질문 형식이에요. 밑줄 치세요. 이거를 반향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집에 가자. 불펜 좀 줘라. 뭘 달라고? 그다음에 철수는 집에 간대. 철수가 집에 간대? 한 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 반향 의문문은 끝에 하강 억양을 가지는 설명 의문문과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끝으로 올려줘야 돼. 어디 가자고? 뭘 달라고? 집에 간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신 분은 거기다가 이제 상승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상승 표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31번. 자, 이거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자,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 의문문인데 평소문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니?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 내가 너한테 그 정도로밖에 못 해줬니? 주겠니?
잘해주겠다. 이렇게 써보세요. 잘해주겠다. 내가 너한테 집 한 채 못 사주냐? 집 사주겠다. 이런 거잖아.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수사원문은 거기 쓰세요. 형식은 의문문인데 의미는 평서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문문의 형태의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는 다 평서문이라는 거죠. 그거를 수사원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196페이지.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제 하나 예를 들어 who knows 한번 써보세요.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는 평서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사원문이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에서 나오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명령문. 명령문은 명령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하여라, 도와줘, 이런 거 다 명령문이죠.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195쪽. 195쪽을 보십시오. 자, 거기 이제 195쪽에 위에는 넘어가고, 세 번째 달라. 알아어라 있죠? 명령문의 대표적인 종결어민데, 예문 33처럼 명령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미쳤어요. 기원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바람아. 바람에 동그라미 치고요. 비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자, 바람하고 비는 이렇게 써주세요. 수행 대상 X. 대상 X.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고 한다고 바람 불어요? 어? 비야 내려라. 내려라 한다고 내려요? 아니죠. 뭐 옛날 노래 중에도 뭐 이지연이라는 가수의 바람아 멈추어다오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 노래에서도 보면 멈추어다라는 게 명령문일 것 같지만 뭐예요? 기원문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되고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96쪽. 34번. 철수야, 건강해라. 아, 좀 빨리 나가야겠는데, 이게.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네. A, B인데, 여기 이제 건강해라에다 밑줄 치시고, 196쪽에 행복해라에다 밑줄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다 명령문의 형태지만,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원의 효과를. 기원. 그러니까 건강해라. 네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겠다. 행복해라.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단락 밑줄. 명령문의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동사에 한정된다고 한다. 그렇죠. 명령문의 서술어는 동사죠. 뭐 가라 오라 이런 거.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밑줄 써요. 모든 동사가 명령문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동사가 명령문의 서술 형태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사의 경우는 명령문이 자유롭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동사. 피동사 있죠? 그러니까 명령은 화자가 바라는 바를 명령의 수행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먹다. 타동사잖아요. 먹다. 먹어라. 자다. 타동 먹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는 이제 뭐랄까요? 그다음에 공을 차다, 차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주로 타동사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타동사는 다 능동문이라는 거죠. 타동사는 능동문. 근데 이제 피동사일 경우는 명령문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35번 보세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라, 그다음에 당하라 이렇게 당하라. 그러니까 이런 일단 넘어져라, 당하라 명령문이지만 뭐의 기원이에요, 기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라 이런 식으로. 바람이지. 이게 뭐 넘어져라 한다고 넘어지는 거나 망신을 당해라고 당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아무리 피동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라도 청자의 자발성이 개입될 수 있으면 명령문이 될 수 있다. 가령 연극이나 영화 대본에서 청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 상정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예문 36은 명령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대방이 뒤로 돌아서는 순간 너도 차도에 뛰어들어 차에 부딪혀라. 이렇게 써버리면 좀 잔인하지만 이 명령문인 거죠. 명령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그 다음에 인지동사. 모르다의 경우도 명령문의 서술로 쓰이는데 제약이에요. 자, 보세요. 알다는 알아라. 보세요. 37번에 알아라. 이거는 괜찮아. 동그라미. 근데 몰라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라는 건 괜찮지만 몰라라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밑에 나오죠. 밑에서 둘째 줄에 197쪽에 밑줄. 알다의 경우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체의 자발성이 개입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나아가는 상태지만 모르다의 경우는 아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여기 보세요. 깨달아라. 동그라미. 인지죠? 깨닫지 말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껴라. 인지죠? 느끼지 말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명령문은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명령문은 명령 수행의 주체에게 행위를 해줄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물의 상태나 성질이 나타나는 형용사의 경우 명령문에서 쓰임이 원리상 쉽지 않다. 근데 40처럼 형용사가 이제 종결하면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 독특한 경우죠. 별표 치고 형용사에다 형용사. 종결어라고 써놓으세요. 형용사 종결어인데 거기 보면 꾸준해라 동그라미, 냉정해라 동그라미, 솔직해라 동그라미. 다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종결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다가 다 결합이 됐고요. 근데 이제 결합된 형용사가 명령문에 쓰이는 것은 이외에도 고정하다, 공손하다, 과감하다, 관대하다, 느긋하다, 신중하다도 된다. 그래서 신중해라, 느긋해라, 뭐 공손해라 다 된다는 거예요. 자, 형용사가 명령문에 서술로 쓰이는 것은 단지, 비단이란 건 단지란 뜻이 단지. 밑에 둘째 줄, 비단. 뭐뭐 하다가 결합한 형용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너는 언제까지나 변치 말고 한결같아라. 한결같아라 이렇게 쓸수 있죠. 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자애로워라. 그런 놈에게 매몰차라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199쪽에 보면 화자가 명령 수행의 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명령문의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원리상 맞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명령을 수행하는 주체의 자발성이 개입하면 형용사도 명령문의 서술어로 쓸수 있다. 같은 형용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명령문의 서술어로 쓸수 없다. 자, 뭐 이렇게 써놨는데 예문을 보세요. 무슨 일이든 궁금해라.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면은 유명해라. 관계 없어라.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궁금해라, 유명해라, 관계 없어라. 이런 것들은 궁금해, 유명해져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궁금해라, 이런 말 없죠. 뭐, 무슨 일든지 궁금해서 뭐, 질문을 던져라라든가, 이렇게 쓰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게 나오죠. 40, A, B, C는, 꾸준하다, 냉정하다, 솔직하다의 경우, 동작의 의도나 의지에 따라, 꾸준히 할수 있고, 냉정할 수 있고, 솔직할 수 있어요. 그렇죠? 40번에 아까 이야기했죠? 41, A, B, C도, 동작주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2ABC는 서술어로 표현된 내용인 궁금한 것, 유명한 것, 관계없는 것은 자 거기다 붙여주세요.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런 건 동작주의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앞에서 본 꾸준하다, 냉정하다, 솔직하다, 한결같다, 자유롭다, 이런 것들은 형용사인데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동작주의 태도나 행동 양식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명령문을 써요. 자, 넘겨보세요.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느긋해라, 동그라미. 느긋해라. 상냥해라,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의지가, 내가 좀더 일을 막 빨리빨리 하는데 좀 느긋하게 할수 있잖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하는데 상냥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